이렇게 담는 방법을 보여주기 이렇게 절반을 접어서 이렇게 가지런히 놓기 시작합니다. 이제 이것은 뭐 지금 현재 비오햄인데 참고로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들이 시중에는 많이 있지요. 예전 같으면 이제 뭐 호텔에서 다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아니 아직도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가 있기도 하지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자기가 연출할 것이냐 놓는 건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것을 또 색깔별로 여러 가지 섞어도 되겠네. 그래서 술안주나 또는 파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담아주는 방법입니다. 옆에다 이렇게 좀 놔둬도 되지. 접시가 길면 쭉 이렇게 멋있게 놓으면 되는데 뭐 집에서는 뭐 보통 접시 이렇게 놓으면 되니까 집에 접시를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놓아봤습니다.